이제는 정말 해야 된다 하는 그 절박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공감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그 대전 성공회에서 분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창립총회까지 마치게 돼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모든 일정을 한 번에 집약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이전하면서 그동안 세종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전 기업인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무엇을 세종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어요. 세종 발전에 저희가 그 정말 제가 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보람도 컸습니다. 이번에 세종 상공회에서 이제 창립되고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현재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유치될 예정인 기업들을 제가 잘 끌어안아서 모든 회원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종상의 출범 시 참여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회장님께서 보실 때 예상하시죠? 저희는 그 지금 연매출은 이제 50억 이상 기업이 한 2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말까지 저희는 한 200개 정도 회원사, 그 2, 300개 정도, 저희 목표는 200개 정도 회원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5년 내에는 저희가 300개에서 500개 회원사를 지금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종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뭐 그 기업 활동하기 좋고, 그 다음에 행정이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종시에서 뭐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많은 그 혜택,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래 안목에서 투자 가치라든가 또 종업원을 구하기 쉬운 환경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보다 세종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은 설립되어 있지만, 산업단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주거 문제가 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인들도 왔지만 세종에서 우리가 저기 프리미엄 주거 아파트 사지 않는 이상 행복도시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종업원들은 행복도시에 너무 아파트가 고가이고, 예. 저희한테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진정하게 기업도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그 돈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배드타임이 돼갖고 일만 하고 다 잠자리에 떠나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아직 세종상공회에서 창립됐지만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인내하고 같이 도와서 같이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됐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만을 위한 상공회에서가 아니라 세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상공회에서 우리가 같이 잘 키워가야 된다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고 우리가 잘 가꾸어서 좋은 상공회에서를 만들어서 100년, 200년 가는 세종상공회에서 역사를 만들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의 좀 사명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뭘 해줄 거냐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줄 거 요구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세종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세종시하고 윈윈할 것인가, 지역하고 같이 윈윈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지만은 그 인구 50만을 갖고 있는 글로벌 도시, 또 대한민국 그 최고의 명품 도시, 뭐 80만을 가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그 기본 베이스먼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세종시에서 시정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그나마 다행스러워요. 세종상공회의소가 창립됨으로 인해서, 예. 대전상공회의소나 청주상공회의소가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기업을 뺏긴다는 그런 그 춘천 지역의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아무래도 좀 그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 상공에서도 왜 주변 기업을 유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글로벌 그 명품 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이전하든 아니면 해외 업체를 입주시키든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기업들, 수도권이든 뭐 해외 쪽의 업체들이 들어오든 그러므로 인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세종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